쓰잘데기 없는 걸로 만들어버리고. 이거 아 이거 뭐 아이템도 지금 다 모양 다 통일시켜버려가지고 뭐가 무슨 아이템인지 모르겠어 엘소드 지금. 이거 모양을 다 통일시켜놨어. 그러니까 막 엘도 용병 그런 거, 용병 상위 하위 그런 거, 레저 자이언트 그런 거, 알테라. 옛날 게 더 좋은데. 옛날 그 자유시장 같은 것도 있었는데 시장 서버 따로 만들어 놓고 아이템 파는 거. 알수도 처음에 이렇게 막 몬스터 없었는데 이렇게 막 필드 몬스터 그냥 잔몬이었지. 필드 몬스터가 없었었는데 원래. 아 랩업이 쉬워지긴 했지만 필드 자체도 없어졌어. 필드 자체도 없었지. 그러니까 그냥 던전 입장하는 것밖에 없었는데. 아 메이플 같아 그냥 지금. 아하. 하는 게 메이플도 지금 망작이자. 아 뭐 메이플 지금 너무 많이 만들어놨어. 아 던전 뛰어야지 뭐 하는 거냐. 슬래시. 아, 근데 소드나이트 이거 아마겟돈 블레이드 어디 갔어? 그거 사라진 걸로 알고 있는데. 개새끼. 아니 그걸로 먹고 사는데. 그거 이펙트 때문에 렉 걸린다 아무라나. 아무튼 이펙트 때문에 삭제한 걸로 알고 있어. 아니 그걸로 먹고 사는 애를 그걸 없애면 어떡해. 답답한 녀석들. 어? 아마기돈으로 먹고 사는 새끼를 없애버리면 어떡하다고. 어 부자와 소드라이프. 막 매직나이트는 그대로 있지 않나? 막 돌아가는 거 몰라. 요번에 대규모 업데이트 하면서 스킬 몇 개씩 다 사라졌어. 내 것도 마찬가지야 지금. 아 잠깐만 이거 대련 장비도 그거 있었는데 전직용으로 따로 만들었었는데. 대련 장비 사라졌어. 사라진 지 언제? 안 한지 얼마 됐다고. 대련 장비 사라진 지 오래됐어. 야, 그거 아, 작년인가 재작년에 사라진 걸로 알고 있는데. 어? 뭔가? 돌이됐냐? 루시에 나왔을 때 사라졌어. 어 무섭대. 누가 IMC냐? 여러분 역시 파티는 풀팟이 좋은 겁니다. 풀팟이 보너스가 딱... 지려 진짜. 와 씨. 나 보너스로만 3000 EP 버렸어. 3000만 EP. 보너스만? 존나 많이 버네. 파티 보너스로만 3000만 EP 받았어. 와. 여기 중에서 1500 EP만 내가 모았을걸? 1500 EP 내가 모으고 그러면 4500 EP니까 나머지 1500 EP를 이벤트하고 물건 팔면서 얻었지? 나 생일 전까지는 이거 할 수 있겠다. 1억 날려 찍을 수 있겠다. 빨리 전직하고 싶어 지금. 이 커멘트도 몇 개 막 이상한 거 생긴 거 같은데 이거. 커멘트도. 이 커멘트. 이거 망가게 주면서 진짜 버리면 안 돼. 나중에 쓸모 있어.
망각의 좀 그거 포인트 제때 쓰는 거 아니야? 네, 망각의 제도로 바뀌었잖아. 망각의 주문서. 여러분들 그걸 다 맞췄다. 그 스킬 제도 지금 망각의 주문서 그걸로 바뀌었다. 야, 그거 나중에 버리면 안 된다. 스킬 그 특성 바꿀 때 써야지. 특성 그냥 하나도 안 찍고 놓고 그냥 하는데. 그 대전용 특성 있고 던전용 특성 있거든. 나중에 바꿔야지. 나중에 만렙 됐을 때 할 거 없잖아. 만약에 캐릭터 본캐만 키우는 사람들, 본캐만 키우는 사람들 이제 그거만 뛸 거란 말이야. 칭호작. 그것 때문에 버리면 안 돼. 맞아. 그리고 망각의 주문서 지금 시세가 지금 변덕이 심하거든. 나중에 안정될 때 그때 팔아야지. 다시 포인트 제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스킬. 근데 포인트 제도로는 바뀔 일이 없을걸? 캐릭터 로제가 사라지기 전까지는 없을걸? 포인트 제도 아니었어? 바뀌었어? 포인트 제도였지. 근데 지금 로제 때문에 바뀌었다고? 특성 제도로 바뀌었어. 나 그거 엘소드 필드 나오고 접었는데 레벨 필드 나오고 접었는데 엘소드는 로제는 특성이야. 그 특성 보고 해야 돼. 아, 이 새끼다 이거. 뭐야? 빠빠빠빠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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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아, 오늘 밤에도 봉캅이구나. 계약하고 나서는 이제 다 폰캅이 거의. 나도 폰캅이지 계약하고. 어허. 벌써 끝. 아, 레벨업. 아, 던전 한 판 돌 때마다 거의 100만씩 받네, 경험치. 오, 배고파. 와, 나 스카바이디 이렇게 낀 거 처음 보네. 이메일? 나 이메일로 길어? 난 이메일로 돼 있는데. 스파이럴 블래스트. 티타임 전에 끝내볼까? 보스 복붙. 아, 드디어 보스구나. 복붙. 나에겐 내일도 아침부터 레스도 하실 분 보여줘. 아, 내일 학교 가야. 오늘 난 개혁이 간다. 심심해. 오늘 73 찍고 그냥 구이 되기 전까지는 말렙 찍을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쓰겠어. 아, 이거 말렙 찍으면 빨리 갈아타야지 일수드로. 네, 이번에. 아, 나 부캐가 일수드야. 아, 그래? 부캐가 일수드인데 레벨이 16이야. 16이야? 새로 키워. 그냥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아, 나 스토리 보는 것 때문에 빡쳐. 롯데리아에서 피카츄 인형 판다.
아, 코믹스 언제 오나. 내 코믹스. 코믹스 학교 들고 가서 읽으면 뺏기려나? 뺏겨. 뺏겨. 인정. 더러운 학교. 학교가 크진 않다. 이제 깽깽이 같은 것도 없다. 내 까기는 나. 뭔가 라노벨은 안 뺏기던데. 라노벨도 뺏기던데. 라노벨 뺏어. 어? 나 안 뺏기던데? 내 친구 안 뺏기던데? 내 거 빌려줬는데. 그 선생님들마다 다르는데 거의 다 뺏어. 소설책인데? 어. 뺏어. 와, 이 미쳤다. 막 중간중간에 그림 있는 거 잘못해서 들키면은 뺏김. 그냥 원래 선생님이잖아. 상관없어. 와, 이거 진짜 미쳤다, 이거. 이거 막 광산 있거든? 미치오 광산 말고 라녹스에 광산 있어. 어. 미쳤어, 와, 이. 왜? 라녹스도 있어? 아니? 그러네. 그, 광산에 술 있잖아. 어. 그거 타고 가면서 막 싸워. 아, 타고 가면서 싸워? 그거 타고 가면서 싸워. 스킬이 다르네. 지금 대규모 업데이트 계획 중이래, 에이소드가. 제발 스킬 포인트 제로 바꿔라. 내가 계획 중인 걸 내가 어떻게 하는지 알아? 어떻게? 지도 보면 그 왜 돋보기 있잖아. 어. 돋보기에 거기에 원래 맵이 있었거든? 어. 그게 사라졌어. 구름으로 가려졌어. 그게 그 업데이트 한다는 중이야. 아, 그걸 렉 먹었어. 빡친다. 메이플도 그 업데이트 했을 때 점멸세로 잠가놨어. 권리상 권리 하는데 없다고. 또 로제 나오기 전에 여기 라녹스 구름으로 잠겨 있었어. 제발. 제발 포인트 제로 바꿔라. 피해. 내가 보기엔 아마 롯데 2차전직 새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신캐 나오던가 아니면 롯데 새전직 나오던가. 근데 내가 보기엔 더 이상 신캐 안 나올 것 같아. 신캐 나오기 좀 어려워 지금. 그러니까 열쇠도 지금 소재 다 썼어. 다른 게임에서 캐릭터를 데려와야 돼. 아니, 데려와도 안 돼. 건어 있지, 검사 있지, 마법사 있지, 공수 있지, 파이터, 듀얼 캐릭 있지. 벌써 파이터 있잖아. 어, 누구? 에, 루시엘? 아니, 레이븐. 레이븐은 검 있잖아. 걔는 한쪽 팔이 그거잖아. 그냥 오직 주먹으로만 싸우는 애. 그런 한 명 나올 것 같은데. 근데 파이터는 안 생길 것 같아. 내 게임 보면 그냥 다 그런 거 있던데. 내가 보기엔 이거 지금 엘소드 지금 그거 거의 따라하고 있다 지금. 던파 와, 나 근성도 그거 파.. 아, 있다. 나 다른 팀 갔다 올게. 있어. 와, 나 오늘 근성도 다 쓰면 딱 모노안이야. 나 근성도 오늘 근성도 안 다는데. 근성도 안 달아? 나 그 VIP 그거 때문에. 아, 그거 때문에 안 달는구나. 응. 왠지 나 옛날에 근성도 안 달더라. 근데 이거 1일짜리야. 젠장. 나 7일치 있었는데. 헐. 이벤트에서 받았어. 없다. 아, 언제 연착하냐. 이거 근데 근성도 한 판에 몇씩 달지. 나 존나 쭉쭉 달던데. 어, 레벨 그거 막 던전 난 아닌데. 많이 단 던전 있고 적게 단 그 던전 따로 있지 않나? 몰라, 나 오늘 근성 나 어제 근성도 응.
몇 개 썼더라? 다섯 개인가 여섯 개 썼어. 포션이야? 네, 포션. 아, 근성 포션 어디서 파냐? 근성 포션 그 상자로 주던디. 나오질 않아. 아디오 결방 그거 이벤트 주던디. 나 지금 7일차 거밖에 못 받았어. 나 6일차하고 7일차하고 5일차 받았어. 근데 엘조도 오랜만에 하니까 재밌다. 그니까 이거는 아 맞다 나 레이시티 있었을 때 그거 샀어야 되는데. 아 레이시티 책을 이제 안 팔아. 추억으로 간직하려고 살려야 했는데 품절 됐대. 헐 레이시티 공략 책 있거든. 응. 그거 살라 했는데 품절 됐대. 아씨 그거 있는 사람 내가 그 산 값에 배로 사고 싶다 진짜. 와 나 그렇게 레이시티에 미쳐갖고 하고 있었네. 와 나 레이시티 진짜 미쳤지. 방학 때 거의 13시간 했나? 와 근데 나 지금 엘소드에 미쳤어. 왜냐면 지금 나 이걸 13시간 동안 하고 있어. 엘소드만 13시간 찍고 있어. 와 나 그냥 2시간 3시간 했나? 2-3시간. 와 벌써 애들을 와 이렇게 키웠어 내가. 와 존나 사랑스럽다. 22시간 걸 깨닫지 못하는구나. 펫을 유체해서 성체로 가고 있어 지금. 이제 완전체 가야지. 야 나 진짜 엘수들이 미쳤다 이번 방학기. 그냥 씨발 카리몬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카리몬 때문에 이제 씨 이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 알테라 평원이다. 나 전직 했댔지. 아 하고 있어 테스트. 테스트 끝내면 말해. 그래 뭐 하려고? 무기 하나 줄게 그냥. 몇 레벨짜리? 이 레벨 맞춰서. 나 지금 고드름팔 있어가지고 딱 왔는데. 나 이거 한 판 돌렸는데 200 받았거든 지금. 한 판? 응. 몇 분 걸려? 끝났어. 나 이거 거의 한 판 돌렸는데 200 걸네. 와 지금다. 얼마 많이 보네. 근데 이게 파티 따라서 다르네. 풀파티가 레벨이 삐까삐까 뜨면 보너스 존나 주네. 하긴 아까가 지렸지. 아까 전에 막 보너스로 만 원씩 받았는데. 아 스파이럴 블래스트. 와 또 진이야. 와 아니 이펙트 지린 건 좋은데 너무 얘들이 레벨업 진으로 바뀌면서 이게 너무 불편하다 얘. 얘들이 막 사라져. 또 권위상에 올려. 있나 권위상이 근데? 어떻게? 아, 싹 박아줬는데. 와, 나 한 판도 했는데 거의 몇 깎였지 이거? 5%가 깎였는데 이거? 아 내가 엘소 처음 시작한 게 진짜 막 솔레스 서버밖에 없었는데 그때는.
맞아 맞아. 나 솔리스 서버에 그 솔리스 서버 때문에 안나왔거든. 근데 나 가이아 생겨갖고 솔리스 서버 던졌는데. 나 가이아에다가 매직 나이트 하나 만들어놨다가 그 뭐지 나와가지고 소드 나이트 가이아에다가 한번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매직 나이트 망했어. 아이디가 없었어 근데. 정제 엘소드 망향에 가는 징조가 보인다. 캐릭터부터 일단 나올 것 다 나왔고. 나 망하기 전에 여기는 게임머니 다 팔고 떠야지. 난 일단 가이에 난 일단 이 루시엘 키우고 나서 일단 다 팔 거야. 게임머니 얼마 정도 더, 얼마 정도 더 받냐고. 일단 3 기본이 마지막 에피소드 깨면 2억 받으니까 그 전까지 하나 모으면 아예 안 쓰고 모으면은 4억까지 벌지 않을까? 4억이면 돈으로 얼마야? 4만원. 오 많이 버네. 아니 적게 버는 건가? 나 게임에서 돈 버는 거 못 해먹겠던데 그거. 그거 웬만하면 문상으로 받지 말고 계좌이체 받아. 왜? 안 그러면 문상 사기 존나 쩔어. 난 계좌가 없단 말이지. 아님 나중에 나한테 말해. 니 그 게임머니 팔 때 내 계좌 빌려줄게. 나 이거 휴대폰으로도 계좌이체 할 수 있어갖고. 잠깐만 나 분노 시켰어. 분노인데 시키게 때려가지고 풀렸어 분노가. 좋겠어 시키. 내 분노를 돌려놔. 싸가지 없는 새끼. 아니 각성 털렸냐? 아니 나 각성하는데 이거 뭐지? 두 마리가 한 번에 딱 쳐가지고 풀렸어. 그거 개빡치지 않냐 솔직히? 아니 그러니까 그 강화 구슬 세 개 다 모아놓고 분노 딱 썼는데 아 개새끼 안 걸려. 아 진짜 짜증나는데 당해봐서 알지 내가. 내가 어제 70 찍었나? 언제 찍었지? 70을? 오늘 찍었나? 어제 아크 뜨기 전에 찍은 걸로 알고 있는데 70. 그럼 나 오늘 3렙 한 거네. 전화가 오는데 어디서 오는 건지 모르겠어. 360기는 어디? 어? 전화가 왔는데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겠어. 앞번호 뭔데? 3? 366, 031에 366. 031이면 경기도인데? 나 경기도인 건 알겠는데 그 다음에 366이라서. 366이면 지역번호 아니야. 설마 학원은 아니겠지? 오늘 피아노 학원 쨍 것 때문에 전화 온 건 아니겠지? 어. 근데 내가 보기엔 상가 번호 같거든? 상가? 아파트면 세 글자야 중간이. 몰라. 엄마한테 낮잠 자다가 갔다 오면 되지. 아파트면 세 글자고 일반 상가면은 아파트 내 없는 일반 상가 있잖아. 응. 그거면은 네 글자야. 니 피아노 학원이 아파트에 있냐? 어. 그럼 아니네. 아파트 그 뭐지? 그니까 몇 동에 있는 게 아니고 이 아파트 빌딩 아니야. 아파트는 상가. 어 아파트 주바시. 그럼 아니네. 아니겠지? 아니 평소에 전화 온 적이 없으니까.
내가 보기엔 저기도... 그거 같아. 보이스 피싱. 아, 받아서 욕할 거야. 해보고 싶어. 와, 또 진화해. 와, 오늘 두 번 진화한다. 해봐. 근데 매크로일 걸. 뭔가. 와, 성체. 성체 만들었어? 와, 성체 만들었어. 와. 오. 오늘 두 단계를 뛰었다. 와. 지린다. 와. 애교 눈빛 네벨리. 와. 선배님. 예. 보이스 피싱에 욕해보고 싶다고요? 예. 허. 신기한 취미였어. 아니, 취미는 아니고요.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저도 해보고 싶긴 해요. 누가 그럴 거예요. 그러고 보니 강래님 전화번호가 없네. 010-671-4867. 아마 원래 썼는데 독방에다가 못 봤나? 새벽에 올려서? 조금이라도 생각나는 건 없어? 와, 에드 나왔다 이제. 와. 에드? 처음부터 조사해 봐야 하는 건가? 작은 단서라도 드리고 싶어. 010-671-4867. 너무하네요. 여자를 울리다니. 이브 나왔다. 최악입니다. 이브? 라소드 여왕? 그게... 두 분이 잡혀있던 재단은 마족의 구조물 같았어. 와, 이거 업데이트 후에 그거 또 나오겠는데? 에피소드? 오빠 형 왜 전화했어? 지금 글로리아와 나 형 저장돼 있어. 아, 빅바 형이 나 아. 빅바야 왜 전화했어? 애들 지금 캐릭터들한테 개까이고 있다. 빅바야. 네, 형이라고 부르시오. 싫어. 왜 전화했어? 보이스피싱 하려고. 네 번호 저장돼 있다니까. 어, 그러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어. 카드 있더라. 카드인가? 어디 있었는데. 단톡에다 다 뿌렸잖아. 왜 그래. 몰라. 톡에 있는 거 못 본 것 같은데. 나 학원에서 전화 온 줄 알았잖아. 심장 졸리게 왜 그래. 와, 벌써 400만원 모았어. 구매 평루. 어? 전직했어? 나 지금 전직하는 그 던전도 못 가고 지금 그 전에서 지금 퀘스트 하고 있다니까. 어? 알테라코 가야 되는데 거기가 그 뭐지? 알테라 맨 끝 던전이라서 지금 못 가고 있어. 빅바 너냐? 전 던전 안 했냐? 아, 진짜 푸시자. 야, 빅바 너 죽을래? 응, 뭐가? 너지? 뭐가? 전화. 전화? 어. 미안해. 이 개새끼. 나 진짜 개새끼야. 아니, 보이스피싱한테 욕해보고 싶다면 내가 그 소원 들어주려 하는데 왜야? 야, 네 욕하면 무슨 일이야. 욕하면. 욕하면 삐질 거잖아. 내가 어? 네 엄마를 납치하고 있다. 지금 당장 계좌로 500만 원을 넣지 않으면 어머니 목숨은 없을 줄 알아라 하면서. 엄마 회사 갔어. 딱 한마디 해야지. 나 엄마 없는데. 무슨 새끼야. 나 엄마 없는데. 대류나. 딱 한마디 해야지. 나 진짜 그런 전화 오면 나 엄마 없는데 라고 할 거예요. 아, 나 한번 그래볼까. 우리 어머니 미국 가셨습니다. 미국은 개뿔띠. 너희 엄마 들어가셨잖아. 미국이 아니라 하늘나라겠지. 이 아니거든. 미국에 있거든. 이 바보야. 미국이 아니라 하늘나라겠지. 너희 아버지는 하늘나라 가셨어. 그것도 모르냐. 기철이다 진짜. 기철이 패드립 치려. 더블슬래시. 와, 46%. 빨리 이거 금성도 다 써야 되는데. 왜? 격의 차이를 보여주지. 아, 급등 이전에 다 쓰기. 이거 블록되게. 어, 레인티다. 이거 레인티 들어왔어?
안녕. 아, 이제 겁나 재밌었는데. 나와 쿠르와 노루용하고 조르하고 아니 내 조르 몰라 아니 조르 아니다 조르 몰라 아 조르 조르 그전 있었어. 초등학생은 최고야. 로리콘. 아 용자님. 용자하고 아니 빛바 로리콘. 그 다음에 난 로리가 진짜 좋더라. 됐습니다. 경찰아저씨 여기에요. 경찰아저씨요 잡아가세요. 소라 서로 보냈다 서로 보냈다. 서로님 불러와. 야 암마 서로님 불러와. 아떼 주인님 불러와. 다큐멘터리 하고 싶다. 주인님 불러와. 아프리카 초원에 고릴라 두 마리가 하지 말라고 그거. 아, 그러니까 돈에 골라 두 마리가 짝짓기를 시작합니다.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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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옆에 있던 암구더라 못하는 신음 소리가 시작됩니다. 미친 새끼 하지 않아 우리. 미친 새끼야. 옆에 있는 개고승의 웃음 소리가 시작됩니다. 미친 새끼. 옆에 어린이 있어 이렇게 신나. 옆에 어린이 있잖아. 괜찮아 할 건 다 알아. 미친 새끼. 초등학생이라고요. 저는 2학년 때부터 했어요 그거. 근데 나를 한심하게 다들 보는 것 같아. 초등학생은 최고야. 야, 야, 기분 타실 거야. 산스러웠어. 아, 기분 타실 거야. 정말이지 하면서 빅바는 노답이야 할 줄 알았는데 초등학생은 최고래. 와, 씨 캐릭터가 무다무다 하고 있어. 아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 레인치는 진짜로 부탁해를 잘 설정한 것 같아. 저 이거 부탁해 이거 말인데 그 뭐지? 희귤님이라고 아세요? 아, 계산기 들어 그냥 뒤져. 어쨌든 그 뭐지? 그 노래도 부르시고 그림도 좀 잘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 부탁해 그거 그려달라고 요청을 했었어요. 제가 그분한테 근데 그분이 그려준다고 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특히 설정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목소리 듣고 그냥 그려달랬는데 진짜 목소리랑 이렇게... 매치가 잘 돼요. 네 진짜요? 그러니까 인정. 진짜 목소리랑 매치가 잘 돼요. 진짜 딱 저 우타키가 내는 소리 같은 목소리가. 아 진짜 실제로 만나면 꼭 저렇게 생겼을 것 같아. 아닙니다. 그런 한다면 버리세요. 아씨. 항상 저렇게 트윈테일하고 원피스에다가 알록달록한 느낌이 드실 것 같아. 마치 말괄량이 트윈처럼. 야 경찰 아저씨 잡아가세요. 로리콘 있어요. 아니 말괄량이 트윈티가 어때서. 저 로리콘 변명 없이 없다. 발경량이 삐비어 얼마나 개같은 줄 알아? 발경량이잖아. 그런가? 빅박 호! 호님을 왜 잡아가? 왜 렌티 초등학생이요? 맞아. 아, 아 빗나갔어. 아, 와, 씨 로제 개쎄. 와, 역시 총. 피자라.
그만 좀 때려라 좀. 더블 슬래시. 이거 우리 아빠인 거다. 그런데 뭔가 이상한 거다. 지금 이 아저씨 뭔가 중얼거리고 있어. 아이샤바 와. 아이샤 캐릭터 이상해졌어. 네. 내가 스샷 찍어서 보네. 아이샤 캐릭이 그냥 노답이야. 원래 풀들이었는데 왜 이래 됐지? 왜 이래 됐지? 아이샤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아이샤한테 뭔 짓을 한 거야 이거? 봐봐. 아이엠 많이 놓쳤다. 사진이 안 올라와. 올렸어. 올라왔다. 아이샤한테 뭔 짓을 한 거야? 그냥. 분명 방에 있는 건 일곱 명인데 왜 우리 셋밖에 말을 안 해? 저 녀석 계속해서 빙설 수설만 하는데 진작 다른 건 없어? 아, 손 졸라 이날이네 이거. 아, 도대체 아이샤한테 뭔 짓을 한 거야 저거? 헐. 봤어? 잠깐 로리콘 새끼 아니. 네? 아니 너 말고. 네. 아니, 찔려서 그래. 나이가 찔렸어요. 왜 그래 너? 아니 진짜 아이샤한테 뭔 짓을 한 거야 저거? 네. 근데 우리 아니, 아이샤가 저러면 안 돼. 안 돼. 우리 아이샤. 강래님. 아? 저랑 사귈래요? 꺼져. 개이다. 아니 저 세니님이랑 한테 차이고 좀 충격이 커서 누가 나를 달래줬으면 좋겠는데. 미친 새끼 우스 가득한 게이 사랑스러운 게이 저 누구야? 누구야 저거? 누구야? 존나 웃겨갖고 폐 아파. 사랑스러운 게이 폐 아파 폐 아 아 호원님? 어머님 진짜요? 사인 파티. 아크 뜨기 전에는 다 할 수 있겠다. 저게 차이를 보여주지. 에어스 택스. 와 4시간이나 있어. 멘티야. 네? 너 혹시 아는 후배 있니? 왜요? 그러지 말라고 니. 신호봐 왜 그래. 왜요? 지하씨한테 후배 있다고 물어봐. 아니 니 아는 후배는 전화. 아니 하지 말라고 니. 왜 그래. 있어도 안 알려줄 건데. 어허. 어허. 아저씨 돈 많단다. 네 필요했어요. 아저씨랑 비밀 친구 할래? 싫어요. 아저씨랑 재밌는 거 하지 않을래? 혼자 하세요. 와, 근데 저걸 잡아다치고 있어 좀 무서워지. 아니 님들이 너무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여. 이게 로리코나. 있잖아. 뭐? 나보고 로리콘이랬어? 아 진짜 띠동갑하고 사귀어본 유부원인데. 와 심지어 나 원래 못 올라갔는데 올라가고 있어. 와 물줄기 타고 올라가고 있다. 금성도가 4%씩 까이네 한 판에. 올라가야
준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나 내가 지금 34%가 있거든. 오예 오예. 저 새끼가 저러니까 잘 뭐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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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빅바 네? 빅바.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너 아니야 내. 빅바라. 이 얘기 아니야. 아니 안돼 빅바. 여기 이상해. 여 이상해. 야, 아, 이상해. 저 계속 좀 말려. 엄마 저 오빠들 이상해. 오빠님. 네. 제가 오늘 멘붕 제대로 시켜드릴 수 있는데 네? 어떻게 하는지 한번 들려드릴까요? 네. 일단 님이 아까 했던 거 녹음해서요 쌩이 언니한테 보내는 거예요. 괜찮아 이미 포기했어요. 좋아. 진짜 보내시게. 네. 아니 근데 나는 쌩님이랑 태희님이랑 사귄 뒤부터 이제 완벽히 쌩님 포기하고 이제 그 두 커플을 지원해줄 생각입니다. 그러고 나니 사겨? 또라이 새끼야. 그런 짓 따지 마요. 둘이 진짜 사겨? 진짜 사겨요. 오빠 차였잖아. 그래갖고 오지마 내 맘이 그래 나 죽어버릴까 하면서 소리 질렀는데 그래서 새끼 어제 아벨 형한테 혼났잖아. 그니까 지가 노래 선곡하고 아벨 형한테 존나 혼났어. 뭔 죽어버려 하면서 니 희야 분위기를 모두에게 아니 그 원래 빛깔을 위로를 해야 되는데 지가 지 무덤을 팠어. 아 맞았다 저 일하고 올게요. 아우 몇 시냐 지금? 아 6시 6시 14분이야 아 무기 팔아야 돼요. 누가 스토리냐? 누가 스토리? 제이나 어? 들려요? 잘 들려요. 어? 끝까지 들리는 줄 처음 알았는데 잘 들려요. 아주 잘 아주 잘 잠깐만 개꿀이지 그러면 진짜 못 받은 거 같아. 어떻게 그 삼놀이 중 한 명을 아 누구 아무나 태인이 잡아오세요. 왜? 되겠다. 지금 뭔지 알아라고 지금. 나만 사스스 소리 들리는 거 아니지? 방음악가로 이상. 인기 아는 후배 중 제일 어린 애가 몇 학년이야? 미친놈아 너 그러지 말래니까. 아 또라이야. 네. 진짜 또라이인가 뭐. 아니 내가 뭘 어쩐다고 그냥 물어보는 거잖아. 언니 형이 언제 있어? 찾아올 거예요? 찾아와서 성추행할 거예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나 그냥 내가 애기를 좋아해서 그래. 와 말투부터가 좀 이상하네. 와 길었다. 야, 애들을 아 그러면 빅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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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사촌동생이 이제 6살, 7살 그 정도 되는 남자인데 보러 오실래요? 아 그래 남자도 가리지 않습니다. 좋아요 보러 오세요. 마음만 좋으면 돼. 마음만 좋으면 아 어차피 잘생겼나요? 와 레인티 레인티 진짜 불쌍하다. 어떻게 이 방에 들어와갖고 존나 이상한 걸 배우고 간다. 근데 저런 거 조기 교육을 잘 받아야 어떤 이상한 아저씨가 막 10만 원을 앞에 내밀어도 당당히 거절할 수 있어. 아 내가 존나 대신 이상하다. 아니 내가 존나 대신 미안하다 진짜. 아 내가 진짜 존나 미안하다 진짜. 아 이 씨 어떻게 말이 안 나온다. 헐 저 레인티 푸사봐. 로리다. 아니 제발. 아니 제발. 아니야. 아니 이 로리콘들아. 아 오늘.